은퇴하고 10년 만에 노후 자금이 바닥난 부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꽃감 빼먹도 이렇게 써도 되나 몰라. 여보, 우리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건 어떨까?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이 집이라도 있으니까 명절 때 애들도 찾아오고 손주들 얼굴도 보고 그러는 거지. 반들처럼 한몫 주지도 못하는데 이 집이라도 꼭 붙들고 있어야지. 그런가? 아니 애들이 싫어할까? 당연하지. 그러던 어느 날. 주택연금이야? 아니 아버지, 아 그 집단 물어받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아, 이 집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꼬박꼬박 나온다니까. 그리고 너희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고. 아 아무리 그렇다 쳐. 안 돼요. 그리고 친정에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애들 아빠 보기도 좀 똑똑한데. 여보, 내가 뭘 했어요? 부모의 주택연금 가입.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부모님 마음이 다 이럴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렇죠. VCR에서도 예. 보셨지만 남들처럼 한몫 주지도 못하는데 왠지 좀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맞아요. 망설여진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가입을 망설하는 이유 중에 분명히 자식들의 눈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주택연금 가입이 부모님과 자녀에게 둘 다 도움이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생활비가 없는 부모님 뵐 때마다 뭔가 좀 생활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 키우다 보면 학원비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 부모님들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이용해서 매달 연금을 받으니까 그런 부담이 줄어서 사실은 자녀에게도 이득입니다. 네. 그래서 자녀들이 먼저 좀 권해주시면 부모님들이 마음 편하게 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권유를 많이 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가입하는 주택연금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저희 직원들은 부모님들에게 많이 권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예,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집 한 채라도 물려주고 싶은 게 그 마음일 겁니다. 근데 노후가 길기 때문에 그 긴 노후 기간 동안에 집 한 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에 가입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집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등을 일절 못하도록 부기등기를 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 한 채가 지켜질 수가 있고 그래서 자녀들의 과도한 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거절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연금을 통해서 여러분들 미래를 설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